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지금까지 강태풍이 진행해온 수많은 나눔의 기록들입니다. 버는 돈 생각도 안 하고 마구잡이로 나눔을 해온 결과 강태풍의 지갑 사정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사실 제 월급도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 고민한 것에 대한 결과를 오늘 말씀해드리려 합니다. 이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나눔 이벤트는 여기까지. 는 무슨 여러분께 받은 과분한 사랑에 대한 보답은 여기서 멈춰선 안 됩니다. 따라서 이벤트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도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자신의 아이디를 적어주신 구독자분들 중 세 분에게 배틀패스를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속은 흑오 업체. 여러분들 30레벨 배틀패스 키트 크로코 울프 보시는 화면처럼요. 야 진짜 무자비하게 생겼죠. 뭐 목걸이에 뭐 하나 둘 셋 3학년이야? 뭐 해골바가지 3마리 이렇게 목걸이로 들고 있고 엄청나게 강력해 보이는 크로코 울프를 우리 별무님과 함께 전장을 휩쓸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해볼 조합은 간단합니다. 크로코 울프란 키트는 침대가 깨지고 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와 강력한 넉백으로 인해서 적들을 휩쓸어버리는데요. 그렇지만요 침대가 깨지기 전에는 아쉽게도 빠르게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거 베이커를 넣어서 속도를 한번 빠르게 해보자. 침대가 있어도 빠른 달리기로 적들을 잡아보는 거지. 그리고 에메랄드가 부족할 수 있으니 이거 비키퍼도 넣어야지. 여러분 보시다시피 침대가 깨지고 나면 이렇게 크로코 울프가 변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속도가요 달리고 있는 속도인데요 뛰고 있는 속도는 이 정도 속도가 됩니다. 파이를 먹는다면 얼마나 빨라질까요? 자 파이 옴뇸뇸뇸 맛있쩡. 겁나 빠릅니다. 그냥 이게 뛰는 속도가 아니라 그냥 걷는 속도예요. 여기서 만약에 뛰게 된다면 더 빨라집니다. 그치만 이거 서버가 렉 때문에 렉백이 걸립니다. 이렇게 뛰어 다시 걸었다가 뛰어 걸었다가 뛰어 이렇게 뛰었다가 걸었다가를 반복해서 해야 렉백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크로코 울프와 그리고 스피드 파이 아주 환상적인 콤비네이션, 거의 치킨과 콜라급의 완벽한 조합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변신합시다. 어! 내가 갑자기 늑대인간으로 변했어. 아니 별무님 이게 무슨 일이죠? 아하, 이게 바로 늑대인간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예스 우리가 바로 이제 늑대닌겐. 그리고 옆에는 이제 우리의 자원을 담당해줄 점퍼의 비키퍼, 우리의 오른쪽에는 몽둥이를 들고 있는 우리 파이 수급사 제빵사. 엄청난 속도감으로 한번 전장을 휩쓸러 가봅시다. 그러면 렛츠 기릿! 가자 날 따르라. 아 춤이라도 한번 출까? 와 이 맵 뭐지? 그 처음 보는 맵인데? 유지 나올 때 나온 맵인데. 아 이 맵이구나. 이 맵 자주 봤던 맵이네. 해보자. 아 거참 시끄럽게 춤 좀 그만 추시죠. 아 원래 이거 업데이트 되고 이제 국룰인데 시작하자마자 춤추는 거. 전 좀 맞아야 해요. 뭐야 오른쪽에 벌써 오고 있잖아. 이거 뭐야 가이자스가 뭐 벌써부터 침대를 깨려고 해. 가이자스가 컷 마이클 일단 침대를 부수면서 빌드업을 해야 돼요. 나니? 안녕 바이바이. 쭉 다이아 먹었고 어 온다 세명 헬프 기지헬프 기지헬프 예티 심지어 예티야. 컷 안되죠? 난 절대 안되죠. 절대 안 먹겠죠. 네. 예티 한다고 네. 풀릴 리가 없죠. 어허 쟤네 침대 날아간데도 오네. 아 말이야 뭐야 벌써 남의 기지로 오고 있어. 컷 벌써 3킬. 아 안되겠다. 한번 좀 몇 명 좀 잡으러 가야겠다. 넌 뭐야? 여기 있다고 내가 못할 거다? 떨어뜨리게. 뭐야 풍선 썼어? 과연 형의 에임으로 나를 맞출 수 있을까? 풍선이라고 내가 못 잡을 거 같아? 눈덩이? 높은 확률로 지금 3분 25초에 풍선이 6개 있는 사람은 없지요? 아 그냥 컷! 별무님 어디 계세요? 중앙입니다. 오케이 가봅시다. 아 일단 집 한번 들려야 돼요. 저 애매 6개 있어 지금. 오케이 저 혼자 일단 적 잡으러 다녀볼게요. 자 일로와 냄벼라! 가죽갑바부터 먼저 잡아버리기? 오오오 호이짜 오케이 한 명 잡았고 2대1도 이겨버리기? 너 나무 칼인데 다 봤어? 오케이 컷! 아 살았어 도망가야 돼! 호이짜
사과 맛있죠. 이 친구 보소. 좋아, 돌진하자. 별문 합류. 별문님 컴온요. 오케이, 선수 교체. 나이스. 킬은 내 거? 아, 까비 뺏겼다. 안 되죠, 안 되죠. 감히 남의 먹잇감을 드시려 하다니. 방금 말한 먹이가 내가 될 줄은 몰랐네. 여기 노가빠 있잖아. 노가빠 내 거. 오케이, 잡아버리기. 뭐지? 왜 킬 죽는 소리가 안 나? 아, 저 친구 죽기 전에 설마 나가버렸나? 제가 먹었는데요? 아, 별무님이 먹었어요? 아, 내 킬이 안 때린 거 같은데 왜 내가 먹었지? 그니까요. 아싸, 에메랄드 4개. 아, 거참. 저 친구 4개 들고 있었네. 그거 너무 욕심꾸러기 아닙니까? 아, 제가 또 욕심이 그륵그륵 합니다, 또. A few moments later. 파이 좀 만들어줄래, 파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파이 먹기! 와, 빠르다! 좋아, 좋아, 좋아. 역시 이 속도가 미쳤쥬. 어, 별무님 거기 에메랄드 먹으러 가시니까? 마인, 아, 마인. 제가 이거 드릴게요. 이거 빨리 그냥 강화나 하세요. 뭐. 아니, 이렇게 많은 에메랄드를... 에메랄드를 너무 못 드시네. 아니, 벌써 13개 뭡니까, 형님? 약해, 약해. A little later. 별무님 한번 같이 레드팀 한번 찔러러 가볼까요? 아, 좋죠. 자, 어느새 다이아 갑옷을 입고 있는 강태풍. 어, 이 친구 지금 우리 기지 올려왔네? 어딜 가미? 바로 그냥 다 왔을쯤이면 죽여버리기. 컷! 어, 거기서 싸우고 있어? 우리 비키퍼? 내가 도와주러 갈게. 어떤 건데요? 어, 잡았어? 어? 아니, 갑자기 밴딩 머신? 왜 밴딩 머신이 안 나오지? 자판기 슬슬 뜰 때 됐는데? 지금 원래 8분에서 9분 사이에 자판기 뜨지 않아? 10분에 뜹니다, 10분. 10분에 뜹니다, 10분. 10분에 뜹니다, 10분. 하! 나니? 아니야. 아, 이건 못 참지. 절대 못 참지. 자판기가 떨어지는데 내 지갑에는 에메랄드가 하나도 없어. 어, 빨리 에메랄드. 좋아. 하나 더. 오케이, 에메랄드. 오케이. 자, 저거 자판기 내 거. 일단 내가 자판기인 건 맞는데 강태풍 거는 아니야. 기왕이면 별무님. 자판기에 가까이 가고 있어. 어, 왜 화를 쏘니 나한테? 절대 안 맞쥬? 엄청난 속도감으로 너를 잡아줄 거야. 쑥 올려 깎기. 컷! 가버려. 너도 뭐야? 가버려. 스폰킬 줄 것 같으면 살짝 빼서 도망가기. 뚜뚜뚜뚜뚜뚜뚜 올라가서 여기서 한번 춤춰 볼까요? 뚜뚜뚜뚜. 어이짜. 안녕 얘들아. 뭐지? 아, 떨어졌다. 아, 장난치다 떨어졌어. 자판기. 자, 한번 뽑아 볼까요? 뚜뚜뚜뚜뚜뚜뚜. 제발 당근총. 어, 당근총이다. 뭐야? 아... 잠깐만, 이걸 왜 드세요? 내꺼. 아, 잠깐만. 아, 저는 당근 두 개밖에 못 먹었어요. 아니, 그 분명히 제 에메랄드. 아, 별문. 내꺼. 너무 맛있네요. 아니. 아, 드릴까요? 아, 주세요. 저도 당근총 갖고 싶어요. 아, 사실 저도 에메랄드 이미 있습니다. 아, 자, 감사합니다. 근데 총알은 저도 뽑겠습니다. 당근 총알 혹시 더 있나요? 오케이. 나이스. 하하. 오, 나도 당근이다. 총알 먹어야지. 총알. 나이스. 아, 총알. 뭐야, 총알 하나도 못 먹었어. 아니, 총알 사야 돼. 여기 또 누가 지금 뽑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도도새? 빠르게 F? 내가 탔다! 아, 내가 못 탔어! 어, 여기서 저기까지 가나? 당근총이? 오, 간다! 성재랑이 간다! 뿅 간다! 오, 여기서 저기까지 당근총이 가요? 네. 저 기지까지. 많이 높게. 한번 보러 가야겠다, 진짜 데미지 맞는지. 맞아라! 오, 맞췄다! 나이스! 한 명 잡았다! 잡았어! 레이테오. 어느새 에메랄드 갑바. 아이, 별무님 그거 요즘은
이 초록색 갑옷이 유행도 아닙니까? 뭐 언제까지 이 유행에 뒤처지는 파란색 갑옷을 입을 겁니까 형님? 아니 남들에게 에메랄드 받은 분이 이거 호호 그 제가 그 에메랄드 퍼 줬지 않습니까? 예? 외모님 이게 당근총을 먹었으면 또 당근총으로 재미를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당연하죠. 할로 가이즈 말것도 말말까 로켓 런처 와우 일로 와 일로 와 너가 스피드 파이보다 빨라? 오마야 뭐 진데이루 나니 잡아버리게 나니 별문 장군 로켓은 준비되었는가? 어 이미 발사했습니다. 아 나이스 나도 옆에서 발사하겠다. 위치는 여기다. 나이스 여기서도 쏴버리기 잡아버리기 스폰되는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 둘 셋. 지금쯤 아 지금쯤 와우 와우 아 화살을 맞았어. 다시 감히 누구를 화살을 맞출래? 근처에 오려고 해? 안되겠어 잡아줘야겠구만. 컷컷컷 가자 내가 왔다 잡아버리게 마무리는 내킬 오케이 어느덧 16킬까지 아니 별무님 상대 팀들이 예.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아무래도 저희 팀 침대는 절대로 안 깨질 것 같거든요? 아 그런 것 같네요. 아 이거 아무래도 제가 직접 저희 팀 침대를 깨겠습니다. 오 어떻게 깨려고요? 아 다 방법이 있죠. 우리 돌돗에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자 먼저 침대를 보세요? 오픈할게요. 이때다 싶다! 뭐야 얘네들은 뭐야? 뭐야 왜 갑자기 공격으로 와? 어이 적 이렇다고 적들이 우리 팀 침대 깨는 것도 기분이 나쁘죠. 내 손으로 직접 깨야 되는데. 자 제가 침대 깨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홀짝 오케이 자 저는 여기 이제 침대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침대 바로 앞에서 요도새를 딱 소환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소환을 해볼게요. 오케이 자 이제 도도새가 아! 도도새가 침대를 안 깨고 블럭을 깼어. 다시 보이자. 오케이 침대 깼다. 와 여러분 우리 팀 스스로가 침대를 깨면 Your bed has been destroyed 이렇게 뜹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적들을 잡아보러 갈까요? 야 일로와 꽉꽉 꽤 어떠냐 이 변신한 모드 꽥꽥 아 꽥꽥은 오리잖아. 아니 별무님 근데 이렇게 엄청난 속도감을 즐기는데 이거 스피드 파이로 또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이거. 어이 베이커 파이 좀 준비해 달라고. 준비됐어 별문 태풍. 나이스 오케이 꽉꽉 바로 먹어버리기 속도감. 와 엄청 빨라. 와 잠깐만 오 뭐야 렉백 걸려. 아니 속도감이 장난 아니다. 아니 지금 이거 너무 빨라 심지어 이거 여기서 달리기 누르면 바로 렉백 걸려. 뭐야 아 풀렸어. 아 풀려버렸어 변신이. A few moments later. 안되겠습니다 이거 슬슬 게임을 마무리합시다. 침대 깨졌네 이미. 내가 마무리하도록 하지. 아니 이거는 우리 당근총으로 마무리하자. 아 오케이. 여러분 이렇게 강력합니다. 와 진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크로커 울프 베이커 키트와의 이 환상의 콜라보레이션. 아 여러분 여기는 어떻게 올라왔냐고요? 행글라이드 타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행글라이드 없으면 혼자 여기 이렇게 서있게 됩니다. 이로써 별무님과 함께하는 늑대인간과 베이커 조합 여러분들도 배틀패스 시즌4에서 마음껏 즐기시고 재밌는 게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모두 강빡 점프 슝.